어떤 자연수의 차감 4이고 합은 26이다, 26 이상이다. 이 다 이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는 얼마 이상인가? 꼼꼼하게 풀다 보면은 이런 문제들이 더 어렵게 느껴져요. 왜? 수학에서 차라는 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라고 했는데 이건 큰 거 작은 거 나왔어 안 나왔어? 안 나왔거든요.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. 자, 차가 4라고 그랬잖아. 이걸 이용해서 미지수 설정을 해주는 거야. 하나를 만약에 X라고 하면 차가 4라고 그랬지? 네. 나머지 하나는 뭐라고 잡으면 될까? X 플러스 4라고 잡으면 되지. 혹은 X 마이너스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요? 이렇게 잡고요. 합은 어떻게? 26 이상이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는 X랑 X 플러스 4랑 얘가 2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. 무슨 말인지 이해가? 얘 자체, 차가 4라고 그랬으니까 이거 자체는 부등식은 아니잖아. 이건 말 그대로 그냥 방정식이잖아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? 그러니까 이거는 미지수를 잡기 위한 힌트를 준 거지 연립 부등식을 세우기 위한 부등식의 식 하나로 준 게 아니에요. 이런 것들은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? 그걸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이 문제가 더 어렵게 느껴지기도 합니다. 미지수 두 개를 모르자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 경우다 생각해봐야 돼. 얘는 어떻게 돼? EX 플러스 4가 26보다 크거나 같다. 26, EX는 어떻게 될까? 넘어가면 20, X는 얼마? 11보다 크거나 같다. 이 중에서 이 두 자연수 중에서 큰 수는 얼마 이상인가? 라고 했어요. 큰 수는 얼마 이상인가? 라고 했으니까 X가 아니라 X 플러스 4의 범위를 얘기하는 거죠? 그럼 어떻게? 양변에 똑같이 4를 갖다가 더해버리면 되겠죠. 그죠? 그럼 답은 뭐라고 나왔어요? 15인데. 그럼 약간서 잠깐 볼게요. 마지막에 이러한 수고를 좀 덜기 위해서는 선생님도 지금 실수한 게 있네요. 가장 큰 수라고 물어봤죠? 그렇기 때문에 X와 X 플러스 4가 아니라 뭘로 잡는 게 좋을까? X랑 X 마이너스 4로 잡는 게 차라리 나을 수 있게. 왜? 그때는 뭐가 나올까? 큰 수 X가 나올 테니까.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죠? 그럼 이런 수고로움은 없어지겠네요.